안녕하세요.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, 비둘기 사촌입니다. 제가 예전에 비둘기 암수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. 마술용 비둘기는 암수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틀었습니다. 집비둘기나 마술비둘기나 같은 비둘기인데 암수구분이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? 네, 있더라고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덩치 차이입니다.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작은 편이고요. 외형뿐만 아니라 몸무게로도 수컷보다 최대 20%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머리 모양입니다. 머리를 옆에서 봤을 때 암컷은 좀 더 머리가 납작해 보이고요. 수컷이 전체적으로 좀 더 둥그스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세 번째, 수컷이 암컷보다 목이 좀 더 두껍고 가슴 쪽이 좀 더 넓습니다. 그리고 번외로 부리에 있는 콧구멍이 더 뚜렷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. 근데 부리의 콧구멍은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구분법은 아니에요. 비둘기를 직접 잡고 골반을 만져봤을 때 수컷은 좀 그 골반이 전체적으로 좁은 느낌이고, 전체적으로 골반 뼈를 만져봤을 때 느낌이 좀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어요. 반면에 암컷은 비교적 골반이 넓고 또 만졌을 때 느낌이 둥그스름한 느낌이 있습니다. 확실히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. 이거는 직접 여러 번 만져보시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마술용 비둘기 암수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.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!